오늘은 런지 시리즈를 통해서 엉덩이와 허벅지 근육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동작들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대퇴사도근과 고관절 외회전근과 둥근 등을 강화시킬 수 있는 동작들을 구성해 보았기 때문에 운동하시는 동안에 우리의 무게중심 이동에 집중해서 하체를 강화시켜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스트레칭부터 한번 진행하도록 할게요. 자, 스프링 거시기 전에요. 자, 우리 오른 다리를 올려내실 건데요. 자, 정강이와 무릎을 시트 쪽, 바닥 쪽으로 향해 주실 거예요. 자, 그러면서 골반이 우리 돌아가 있을 거고요. 자, 손등이 서로 마주 보도록, 그러니까 가슴을 열어내기 위함이거든요. 자, 이렇게 잡아내시고, 자, 그러면은 우리 흉근이 스트레칭 되는 느낌이 드실 거고요. 그 상태에서 왼 다리를 구부리시면서 오른쪽에 있는 장요근이 늘어나는 느낌이 들도록 다섯 번씩 하실 거예요. 자,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후. 자, 이때는 골반이 빠지기가 쉽거든요. 그래서 오른 골반을 최대한 바닥 쪽으로 가지고 오도록 하실 거고요. 자, 오른 엉덩이가 뜨지 않도록 힘 주실게요. 앤 마시고. 둘, 후. 지그시 끌어내리시고요. 자, 이때도 날개뼈 조이는 느낌, 그리고 가슴이 열리는 느낌 같이 받아내시면서 다시 마셨다가. 셋, 후. 자, 어깨 계속 내려주시고요. 앤 마시고. 넷, 후. 골반 우리 계속 정렬 유지하시고. 앤 오시고. 다섯, 후. 자, 5초 버티실게요. 다섯, 넷, 셋, 둘, 하나. 자, 이제 반대쪽 다리 올려내실게요. 자, 왼 다리 무릎이 바닥 쪽 향하도록. 자, 정강이 되어 내실 거고요. 자, 그 상태에서 쭉 내려가실게요. 자, 골반 빠지지 않도록. 앤 마시고. 둘, 후. 자, 어깨 끌어내리시면서. 앤 마시고. 셋. 마시고. 넷. 자, 날개뼈 조아내는 느낌 받아내실 거고요. 앤 마지막. 다섯. 후. 앤 천천히 풀어주실게요. 자, 이제 동작을 진행하겠는데요. 런지 시리즈 하시기 전에 우리 스탠딩으로 우리 레그 프레스 동작을 가실 거예요. 자, 먼저 스프링을 빨간 색깔 두 개를 탑에서, 위에서 두 번째에 두 개 다 걸어내실 거예요. 자, 스탠딩 포지션이기 때문에 체어를 바라보실 거고요. 자, 바르게 선 자세, 우리 매트 편에 있는 우리 필라테스 기본 네 가지 자세를 참고해 주시면 더욱더 좋고요. 자, 서 있는 상태에서 우리 발목과 무릎, 골반 일직선을 만들어 주실 거고요. 자, 이때 두세 번째 발가락과 무릎이 직선이 되도록 만들어 내실 건데요. 5도에서 10도 정도 살짝 열어내시면은 딱 바른 자세가 되실 거예요. 자, 그 상태에서 오른쪽 발가락을 우리 페달 위에 올려내실 거예요. 자, 처음에는 자, 이 친구를 잡고 가면서 자세를 유지하실 거고요. 동작이 잘 진행되시는 분은 지미암 자세 또는 옆으로 팔을 펴서 동작을 진행해 주시면 돼요. 자, 일단 동작 설명해 드릴게요. 자, 발을 눌리시는데요. 이때 눌린다고 체중이 앞쪽으로 기울이려고 하지 마시고요. 눌리면서 더 축이 신장이 되셔요. 그러면서 복부가 수축이 되실 거고요. 자, 올라왔을 때 툭 올라오지 않도록 자, 내 허벅지로 컨트롤하면서 그대로 근육 잡아내시고 다시 내쉬면서 눌려내면서 키가 커지고 앤 마시면서 돌아오는 동작 8번씩 진행할 거예요. 자, 이때도 하체에만 너무 집중하시다 보면은 몸통이 많이 흔들리실 수가 있어요. 자, 계속 축의 신장을 유지하시면서 우리 스탠딩 레그 프레스 동작 한번 진행할게요. 자, 프론트 자세부터 먼저 갈게요. 자, 마시고 내쉬면서 후. 자, 핸들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요. 앤 천천히 돌아오시고. 둘. 앤 마셨다가 셋 눌리시고요. 체중을 앞다리 페달 쪽으로 주시면 안 돼요. 앤 마시고 넷 후. 지지하고 있는 왼쪽 엉덩이 중둔근 힘 잘 잡아내실 거고요. 다섯 키는 더 커지실게요. 복부 수축 앤 마셨다가 자, 잘 되시는 분은 지니암으로 여섯 후. 중심을 최대한 잡아내실 거고요. 앤 천천히 컨트롤하면서
일고 후. 자, 다이트 단다이트. 인 오시고 마지막 여덟. 인 천천히 돌아와 주시고. 자, 이제 반대쪽 다리 한번 가볼게요. 자, 손 놓고 하시는 거 힘들면은 핸들로 계속 연습하시고 놓아주시면 되세요. 자, 바르게 선 자세. 자, 마시고 준비. 내쉬면서 후. 인 오시고. 둘. 자, 우리 서 있는 다리 엉덩이 힘 딱 주셔서 우리 골반 딱 잘 지켜내시고요. 셋. 인 내쉬어요. 후. 복부 수축. 인 마시고. 넷. 인 마시고. 자, 이제 손 놓고 한번 가볼게요. 다섯. 자, 오른 엉덩이 힘 딱 주시고. 인 오셨다가. 여섯. 인 오시고. 일곱. 계속 키 커지는 느낌. 인 오시고. 여덟. 인 돌아와서. 자, 이제는 사이드 자세로 가실 거예요. 자, 다리를 턴아웃해서 외회전을 만들어 주실 거고요. 자, 이때 무릎이 그럼 바깥으로 벌려진 상태에서 페달에다가 올려내실 거예요. 자, 처음 네 번에 우리 잡고 갈 거고요. 자, 그 다음에는 지미양 또는 팔 펴서 내가 편한 대로 손 놓고 가실게요. 자, 살짝 얹히는 느낌으로 너무 의존하시면 안 돼요. 자, 왼손은 한번 골반에 대실 거고요. 자, 내쉬면서 후. 자, 이때도 외회전근을 딱 잡아내고요. 그리고 중등근 힘을 유지해서 천천히 올라오실 거예요. 인, 둘, 중등근 힘 계속 주세요. 후. 인, 오시고. 내쉬면서 셋, 후. 인 오시고 최대한 ASIS가 같은 선상에 있도록 중등근 힘 꽉 주실게요. 인 오시고. 자, 다섯부터는 지미야. 다섯. 엉덩이 힘 꽉 주세요. 인 오시고. 여섯. 키는 커질 거고요. 인 튕기지 않도록. 일곱. 인 오셨다가 마지막. 여덟. 복부 수축. 인 돌아와서. 자, 이제 반대쪽 바라보고. 자, 스탠딩 레그 프레스 사이드 갈게요. 자, 외전한 상태. 자, 골반 한번 최대한 지켜내려고 해주실 거고요. 자, 그대로 지금은 손 터치해서 갈게요. 자, 내쉬면서 인 튕기지 않도록 컨트롤 하시고. 자, 계속 무릎이 안으로 말리시면 안 돼요. 둘. 마셨다가 셋. 키는 계속 커지시고 축의 신장 유지. 인 오시고. 넷. 인 오셨다가. 자, 이번에는 지미암 자세로 만들어내시고요. 다섯. 계속 흔들리시는 분은 핸들 잡아주셔도 돼요. 인 천천히 오시고. 여섯. 후. 인 오셨다가. 일곱. 복부 수축하시고. 인 마지막. 여덟. 무게중심 이동해서 쿵거리지 않도록. 인 천천히 돌아올게요. 우리 이제 런지를 진행해 보도록 할 건데요. 자, 방금 건 빨간 색깔 두 개를 탑 2층에다가 위에서 첫 번째 칸에 대어내실 거고요. 검정 색깔 하나도 위에서 첫 번째. 자, 그래서 빨간 색깔 두 개와 검정 색깔 하나가 탑 첫 번째 부분에 걸어내시면 되세요. 자, 지금 발을, 왼발을 먼저 페달에 눌려주실 거고요. 자, 오른 다리를 딱 시트 위에 붙여내실 거예요. 자, 포워드 런지, 앞쪽으로 전진하면서 런지를 가실 건데요. 여기서 중요한 거는 올라갔다가 내려가셨을 때 운동하는 다리가 시트 위에 있는 오른 다리예요.
그래서 페달을 밟는 다리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우리 계단 오르기처럼 자 오른 다리를 이용해서 계단 올라갔었을 때 허벅지 근육과 엉덩이 근육 쓰이잖아요. 오른 다리 우리 하중을 실어낸다 생각하실 거고요. 중심을 뒤로 이동하시면은 오른 다리에 자극이 덜 하시기 때문에 최대한 오른쪽에 허벅지와 둥근 생각하시면서 우리 그대로 올라오실 거예요. 자, 이때도 두세 번째 발가락과 무릎 골반 이직선 만들어 내실 거고요. 자, 왼쪽 다리는 곧게 뻗은 상태로 그대로 유지하시면 되세요. 자, 마시고 내쉬면서 그대로 올라올게요. 후. 인 마시고. 둘. 오른 발바닥에 중심에 다 실어내시면서 인 마시고. 셋.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핸들을 조금씩 의존해도 되지만 우리 근력 강화를 위해서는 조금 의존도를 점점 떨어뜨리시는 게 좋겠죠. 인 마시고 다섯 인 오시고 여섯 우리 사선 방향으로 올라가듯이 인 오시고 일곱 인 여덟 인 내려오실게요. 자, 반대쪽 발 한번 가보실게요. 자, 두세 번째 발가락, 무릎 골반 일직선. 자, 그 상태에서 왼쪽 허벅지 둥근 힘으로 올라올게요. 자, 이때도 너무 척추를 곧게 세우시는 것보다는 힌지, 고관절 접어내시는 게 좋고요. 인, 내려갔다가. 둘, 하중을 왼 다리에 실어내시고, 내려오시고. 셋, 인, 내려왔다가. 자, 골반 계속 맞춰내시고 이렇게 삐뚤어지시면 돼요. 넷, 오시고, 다섯, 내려오시고, 여섯, 후, 인, 일곱, 마지막, 여덟, 후, 인, 천천히 내려와서. 자, 우리 아까처럼 런지 프런트 우리 보드 동작으로 그 상태에서 다리를 유지한 채로 우리 페달 쪽 다리를 왔다 갔다 하는 동작을 하실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 첫 번째 런지처럼 한번 올라와 주실 거고요. 자, 그러면은 오른쪽에 있는 대퇴 그리고 둥근에 힘이 딱 젖어 있어요. 자, 그 상태에서 우리 왼쪽 다리를 구부려 내시고요. 그 상태에서 뽑아낼게요. 후, 밀어내고. 엔, 둘, 후. 자, 이 동작을 여덟 번씩 가실 건데요. 자, 지금 우리 버티고 있는 다리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친구에 집중을 하실 거고 왼쪽 다리는 뻗어내는 거에 집중하실 건데 너무 뻗으려고 하시다 보면 골반이 이렇게 빠지세요. 골반은 중립 유지한 상태에서 오른 다리 버티는 동작 여덟 번씩 가보실게요. 자, 가볼게요. 자, 마시고 내쉬면서 엔, 후. 배꼽 속 엔, 셋. 엔. 자, 골반 무너지지 않게. 다섯. 엔. 여섯. 엔. 일곱. 마지막. 여덟. 엔. 천천히 내려와서. 자, 이제 반대쪽 가보실게요. 자, 보드 런지처럼 한 번 쓱 올라올게요. 자, 그리고 딱 왼쪽 허벅지 하중 싣고 엉덩이 힘 골반 맞춰내시고. 자, 오른 다리 한번 접어내고. 자, 내쉬면서. 엔, 둘, 엔, 호흡하세요. 넷, 엔. 자, 핸들 손 너무 의존하지 마시고, 여섯, 일곱, 여덟, 엔. 천천히 내려와 주시고. 자, 이번에는 사이드 런지를 가실 거예요. 자, 그러면은 고관절을 열어낸 상태고요. 자, 그 상태에서 그대로 올라와 주실 거예요. 자, 양쪽 다 우리 턴아웃된 상태를 유지해 주실 거고요. 자, 이때도 우리 페달 쪽 다리를 눌렸을 때 골반이 이렇게 기울어지지 않도록. 자, 그대로 골반 유지하시고 올라오면서 우리 외회전근은 최대한 유지하시면서 우리 위로 올라왔다가 내려가는 동작 8번씩 진행하실게요. 자, 너무 힘든 경우에는 핸들을 조금씩 의존할 수 있으나 최대한 이 친구를 조금 덧대는 느낌으로 동작하시면 더 도움이 되세요. 자, 그대로 올라올게요. 자, 내려올게요. 엔, 쭉 올라오고. 둘, 엔. 셋, 엔. 엉덩이도 힘주시고. 넷, 무릎이 안쪽으로 말리지 않도록. 다섯, 여섯, 쭉, 일곱, 쭉.
쭉 마지막 여덟 후 천천히 돌아와서 자, 이제 반대쪽 한번 바라보실 거고요. 자, 외전한 상태에서 자, 엉덩이 힘 주시고 튀어나오지 않도록 자, 마시고 내쉬면서 후 골반 섬 같아요. 둘 엥 그래서 많이 내려갈 필요가 없어요. 내 골반이 같은 선상까지만 넷 다섯 여섯 후 일곱 마지막 여덟 후 천천히 내려와서 자 우리 다시 한번 더 턴아웃을 한 상태 자 사이드 상태에서 우리 스텝 다운 동작 갈 거예요. 자 방금 사이드 런지처럼 올라오실 거고요. 자 이제 고정을 하실 거예요. 그래서 무릎 구부리고 펴내고 구부리고 펴내고 이 동작을 8번씩 하실게요. 최대한 버텨내야 하기 때문에 엉덩이 힘 외회전 근들 힘 딱 주시고 골반 만들어낸 상태 중립 상태에서 자 8번 갈게요. 자 마시고 둘 셋, 넷, 후, 다섯, 후, 여섯, 일곱, 후, 여덟, 후, 천천히 내려와서. 자, 반대쪽. 자, 엉덩이 선 맞추고요. 자, 그대로 내려가서. 자, 마시고, 둘, 셋, 넷, 다섯, 후, 여섯, 일곱, 마지막, 여덟, 후, 인, 내려와서. 자, 장력이 조금 세기 때문에 천천히 풀어내시고. 자, 이제 하체 스트레칭 한번 가보실게요. 자, 오른 다리 딱 펼쳐내셔서 우리 무릎이 천장보도로 만들어내실 거고요. 자, 그대로 양손 핸들 잡아서. 자, 그대로 상체를 숙이면서 복부 수축하고 햄스트링 늘릴게요. 후. 입 마시고 둘 자 무릎 곧게 펴내시고요 셋 입 마셨다가 넷 마시고 한 번 더 다섯 후, 자, 그 상태에서 발가락 내 몸 쪽으로 가지고 와서 플렉스 다섯 넷 셋 둘 하나 인 천천히 돌아와서 자 이제 다리 한번 바꿔내실게요. 자 골반 한번 맞춰내실 거고요. 자 그대로 내쉬면서 자 왼쪽 햄스트링 허벅지 뒤편이 늘어나는 거 찾아내시고 인 마셨다가 뒤에 배꼽 속 후, 인 마시고 셋, 마시고 넷, 후, 인 마셨다가 한 번만 더 다섯 후 자 그 상태에서 발가락 내 몸쪽 다섯 넷 셋, 둘, 하나, 인, 천천히 돌아와서. 자, 그대로 고관절 한번 열어내실게요. 자, 발바닥 올려내셔서요. 그대로 턴아웃 상태. 자, 부등호 표시처럼. 자, 그 상태에서 우리 무릎은 바닥 쪽으로 눌려내면서 고관절을 접어서 후. 자, 무릎은 계속 바닥 쪽으로 쭉 눌려내시고. 인, 살짝 풀었다가. 둘, 턴아웃 만들어낼게요. 인 마시고 내쉬면서 후 고관절 계속 이완시킬게요. 인 마시고 넷 무릎 눌리기 마지막 다섯 후 가동 범위만큼 최대한 인 돌아와서 자 이제 반대쪽 가보실게요. 자 그대로 고관절 열어내실 거고요. 자 고관절 접어내면서 상체 숙이고 무릎을 눌려낼게요. 인 살짝 풀고 둘 인 마시고 셋 후.
힘 마셨다가 넷 힘 마시고 마지막 다섯 후 꾹 눌러낼게요. 힘 돌아와 주시기. 체어에서 하체 운동을 하실 때에는 각각의 근육량과 운동의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만약에 너무 힘드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남은 스프링 하나를 맨 아래에 걸어주시면 조금 더 수월하게 운동하실 수가 있으세요. 자, 근력이 증가하였을 때 기본 스트링 강도로 동작해주시면 좋으실 것 같습니다.